자, 조금 전에요. 아, 정말로 돈이 없어서 동안에 제 방송만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여기 크미가 매일 제 방송을 듣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 형님 문자 확인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알고 지낸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1조 프로젝트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참가를 못한 이유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물론 이제 프로그래머인데, 돈을 많이 벌고, 뭐, 월급도 괜찮았는데, 어려운 일을 한번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인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 생활하고 그러면은 자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몇십만 원 저금하기도 힘들어요. 지난번에 이제 1조 프로젝트를 꼭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 설득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해서 이미 큰 손실을 봤는데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직장 하나하고 그리고 주택보금 넣은 게뭐한 350만 원인가 뭐한 400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보금 통장 들은 거를 통장을 깨서 형님 1조 프로젝트에 제가 한번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그 얘기를 상의를 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형님이 주식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사람인데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끈을 잡아야 되겠다. 통장을 까가지고 저 형님이 하는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미친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아무튼 나머지 남아있는 주택보금 통장 그300 몇십만 원까지 까자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마 반대가 아마 당연하게 많았을 겁니다. 남편을 아마 그 신임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직장 생활 아주 번돈 몇천만 원을 다 날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1조 프로젝트를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가입을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돈 버는 기술을 이제 배우겠다고 매일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인데 조금 아까 이제 기쁨이가 지난주에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세 번을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거의 상한가 근접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제가 장중에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동안에 뭐한몇달 동안에 월급을 이제 쪼개서 한 100여만 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후원한다고 쪽지가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문자 확인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이 정말 피 같은 돈이거든요. 아마 입금을 안 했으면 제가 입금하라 소리를 안 했을 겁니다. 이 친구 그 주머니 사정을 야, 너 주머니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랬는데 벌써 입금을 벌써 했네요. 밥잘 먹고 왔냐, 금이? 지금 너 얘기하고 있는데 귀가 좀 가렵겄다. 자, 이 100만 원이, 이 후원금 100만 원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뭐전 재산을 털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돈을
받으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조금 아까 100만 원을,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지금, 한 20일 동안에 한 종목을 추천받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가 아주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총, 뭐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아파트가 한채 있었는데, 3년 전에. 자기는 혼자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나마 결혼 안 했으니까 다행이죠. 그 재산이 거의 한 4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현금 일부 받은 거하고, 아파트,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그래도 좀 평수가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아파트를 팔아서 4억이라는 돈을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주식하면 돈을 번다.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사기꾼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거의 다 잃고 천 몇백만 원인가밖에 안 남았다고 저한테 장문에 글을 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한지 벌써 몇년 됐는데, 다 잃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1조 프로젝트 방송도 보고, 아무튼 저에 대해서 한달 가까이 제 유튜브 모든 동영상은 뭐 거의 수백 개 중에 거의 90%를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면은 내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수를 한번 내볼 수 있겠다 싶어서 100만 원을 후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종목 추천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제가 듣고, 그러니까 그 방송이란다. 그 메일을 제가 보고, 야, 제가 좀 마음이 또안 좋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한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천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백만 원으로 낮췄는데, 이 백만 원 받는 것도,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상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에서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1조 프로젝트에 이어서 1조 프로젝트 후편을 제가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약 20일 전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조금 아까 크미가 1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보탰습니다. 제 2차 프로젝트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받는 거 후원금 안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는데, 이 시장에 워낙 거지 새끼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거지가 정말로 마음이 착한 거지만은 제가 도와드려요. 정말로 정말로 마음이 착한 거지만 제가 도와드립니다. 근데 돈도 많은데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앵벌이 하고 다니는 놈들, 내가 그놈들이 내가 싫어가지고 제가 그런 놈들, 그리고 제 추천주 받아서 장사해 처먹는 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저한테 무료 종목, 무료 추천주 받아가지고 가서 회비 받아먹고 사기 처먹고 이러는 놈들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씩 지금 마지못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1조 프로젝트 2탄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잠시 방송 끊고요. 5분 안에 다시 재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너희 새끼 아까제 내일 오를 종목 좋은 거 있다고 좋은 거막 있다라고 아까제 얘기하니까 뭐두 개인가 세 개인가 받는다고 헛소리 하더니 소식이 간감이야 이놈이.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크미가 100만 원을 후원했는데요. 제가 잠시 방송을 접고 그 자료, 그 프로젝트를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제 방송은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지금 아침 뭐 벌써 몇 달째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그 다음에 코스피, 이 시황 분석을 내리는 게 주식 투자해서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선물 옵션. 뭐 이거는 확률이 50%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구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무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부를 가리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강의입니다, 이건. 자, 얘기가 조금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 12시 45분이니까 2, 3분 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방송문을 다시 키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1조 벌기 프로젝트, 제가 기획을 한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지, 제가 후원비 받아 먹으려고 이 방송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를 지금 뭐 공개 안 하고 말안 하고 그냥 입국 다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후원을 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제 마음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궁극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냥 입국 다물고 지금 진행을 한 달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 기쁨이가 참여를 해서, 아, 저 기쁨이가 아니라 크미가 참여를 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끊으시고요. 5분 안에 제가 문 바로 열 테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